배가 출항하자 선원들이 마실 커피부터 타는데 이 커피 한 잔으로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볼 심산이다. 지난 8월 15일 두 달간의 꽃게 그먹이가 풀린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바다에 나갔던 선원들. 강철 체력도 버티기 힘든 당일 조업의 고단함을 이렇게나마 풀어본다. 여기서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가야 해요. 1시간이요? 네. 어느 해역입니까? 서해앞바다. 네. 해안반도라고, 해안반도. 지금 가는 데가? 해안반도 앞바다. 9월부터 11월까지 태안 앞바다는 꽃게 조업의 황금비를 맞는다. 꽃게는 겨울이 되면 동면하면서 남쪽의 좁은 어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온이 15도로 떨어지기 전까지 활발하게 조업이 이루어진다. 하루에 한 200만 원은 해야 돼. 그래야 소득이 일당 지출 재고 그래도 국밥이 되지. 일하는 사람들 부끄럽고. 지금 시가로는 500kg 잡아야 맞지. 연중 최대 특수를 눈앞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선원들. 조업할 지점까지 가는 동안 미끼를 손질하는데 꽃게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고등어. 조업량을 예상하면 손질할 미끼 양도 만만치 않다. 하루에 쓰는 고등어 양은 얼마나 돼요? 꽃게는 어류뿐 아니라 갑각류와 조개류도 포식하지만 통발의 미끼로는 대부분 고등어나 정어리가 쓰인다. 비린내가 많이 날수록 꽃게의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토막낸 고등어를 통발 속에 고정하기 위해서 미끼통이 필요한데 미끼통을 사용하면 나중에 갈아 끼우기 손쉬워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들이 조업하는 틈틈이 채워넣어야 하는 미끼통은 약 1,800개. 쉴 틈이 없다. 미끼 손질을 거의 마쳐갈 때쯤 어제 통발을 뿌려놓았던 지점에 다다랐다.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들. 경해 후에 부표가 맞는지 깃발부터 확인하고 바다 밑에 줄줄이 이어져 있는 통발의 시작점. 부표를 잡아올리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부표에 연결된 줄을 감아올리면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통발이 모습을 드러낸다. 메다수로 따진다면 발수로는 6발 정도 되고요. 6발까지. 10m, 8m 될 거예요. 한 통발과 통발 사이가. 일단 계산해보면 이 통발이 65개 정도 들을 거니까 한 통발에 한 틀에. 10초도 안 되는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통발. 이렇게 쉬지 않고 한 틀을 다 봐야 하는데 한 틀을 연결한 줄의 길이는 약 600m. 마지막 통발이 올라오기 전까지 손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빨면 움직여야 돼요? 시간이 돈이죠, 지금은. 꽃게가 나가는 것도 한 차례니까요. 통발 안에 걸려있던 꽃게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털어주는데 이때 잡은 꽃게는 바로 수조에 넣지 않고 반드시 양쪽 집게를 잘라줘야 한다. 자기네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난다고.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를. 꽃게를 최대한 많이 산채로 수송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한쪽 집게만 자르는데. 움직이는 다리가 있고 고정돼 있는 다리가 있는데 고정돼 있는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살아야 되니까. 고정된 다리를 잘려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뒤집어진 상태로 있으면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꽃게. 살아있는 꽃게는 죽은 꽃게보다 훨씬 많은 값을 받기에 꼭 살려가야 한다.
어둠을 뚫고 출항한 지 3시간여 만에 동이 튼다. 조업이 더욱 바빠질 시각인데 선원들은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다. 앞에 앞잡이는 풍발을 올리는 사람, 뒤 입갑잡이는 입갑을 띄워주고 틀고 하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풍발 쌓는 사람, 저 앞에 줄살 있는 사람, 꽃게발 자르는 사람, 다 부자가 있잖아. 뱃머리에 서서 가장 먼저 통발을 잡는 일명 통발 앞잡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발을 컨트롤할 만큼 순발력이 있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보통 최고참 선원이 이 일을 맡는다. 갑판 중앙에 서서 통발 속을 비움과 동시에 새로운 미끼를 넣고 그물을 조여 넘기는 선원은 미끼잡이. 미끼잡이에 손을 떠난 꽃게는 양쪽 집게를 일일이 잘라주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어창으로 옮겨진다. 끌어올린 통발은 다시 뿌릴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잘못 쌓기라도 하면 수십 개의 통발이 갑판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작업이다. 통발어선은 줄을 다루는 일이 태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줄 정리를 전담하는 선원이 있다. 꼬여서 나가면 그러니까 줄이 엉키잖아요.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두 개, 세 개가 한 번에 나가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문제. 작년보다 15일가량 빨리 시작된 가을 꽃게잡이. 당분간 잡힐 꽃게는 숫게가 많다는데. 지금 순넘철이요, 순넘철. 예, 이제 10월 한 20일 정도 되면 인넘이 없어지고 암놈만 오는 암놈만. 왜는 왜 그런 거예요? 아, 이놈들이 먼저 활동을 하는 거 지금 일이잖아. 인넘이 암놈, 인넘이 순놈. 꽃게는 탈피를 거쳐 성장하는데 몸집을 키우고 단단한 껍질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 10여 차례의 탈피를 거듭하게 된다. 탈피 직후의 개는 상품성이 없다. 아직 덜 여물은 게 여물을 못했어요. 아직 개가 딱지까지는 못하다.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밥은 여물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살려줘야죠. 통발 한 틀을 다 보고 나면 다시 그만큼의 통발을 뿌려주는데 경혜호는 하루에 26틀을 작업한다. 약 1,800여 개의 통발을 걷어올리고 다시 던지는 셈이다. 통발은 닻이 연결돼 있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어디에 던지는가에 따라 조업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통망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프로타 여기에 요거 보고 딱 제정하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얕은 데서 깊어지는 쪽으로 거기다 통망을 하지. 이맘때 잡히는 꽃게는 서해 전역에서 대군을 형성하는데 그중에서도 수심 50m와 70m 사이 급격한 수심 변화를 보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모래와 진흙이 섞인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서해에 많은 꽃게. 그중 태안반도 앞 황금어장에서 광효는 또 다른 어획 방식으로 꽃게 조업을 하고 있다. 꽃게가 지나가는 길목을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을 잡는 거고 통발은 입가을 잡아가지고 입가으로 유인하는 거. 모래바닥에 가라앉도록 망토를 매달아 그물을 풀어내는 자망 꽃게잡이. 한 촉에 50m야. 그러면 망대와 망대 사이가 그물을 한 번에 많이 뿌려놓고 곳곳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자망 꽃게잡이에서 대부분 쓰이는 외망. 작은 개는 걸리지 않도록 한 겹으로 된 그물이 사용된다. 광해호에서 한 번에 뿌리는 그물은 100톤, 약 9km에 달하는데 어획량으로는
통발 어선의 두 배가량 많이 잡히는 편이다. 하지만 얽힌 그물을 찍고 꽃게를 꺼내는 과정에서 꽃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통발에 비해 죽는 꽃게가 많아 하루 수송량은 적다. 이게 늦게 따면 죽어. 죽으면 예를 들어서 1kg에 꽃게 1kg에 만 원을 가서 받는다고 하면은 죽으면 4천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손실이 되니까. 물살이 세면 개가 바다 위를 떠다니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지 않아 자망어선은 조류가 약한 조금 때만 작업할 수 있다. 잔잔한 바다 날씨 덕에 10톤짜리 광영우의 하루 어획량이 1톤을 훌쩍 넘겼다. 반면 조류가 약하면 어획량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통발 어선. 미끼의 냄새가 멀리 퍼지고 유영하는 꽃게가 많아야 통발에 많이 걸려드는데 바람이 잔잔한 바다가 오히려 통발 조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 조용한 바다. 갑판 위도 말이 없다. 출항 후 8시간이 흘렀다. 여러 틀을 돌아봤지만 올라오는 건 빈 통발뿐. 가벼운 통발을 뒤집을 때마다 선원들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양이 없어.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 여기 있고. 빈 통발이 무색한지 애꿎은 소라만 올라온다. 평소라면 반겨설 대어들이 걸려들었는데도 시큰둥하게 아무 반응이 없는 선원들. 꽃게가 담겨 있어야 할 상자에는 주인 대신 반갑지 않은 손님만 있다. 반나절 동안 가장 많이 건진 것이 해파리와 불가사리. 특히 불가사리를 볼 때마다 선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불가사리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다. 아, 불가사리가 다 잡아먹거든요. 우리 어린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서 해파리도 마찬가지. 불가사리가 없으면요 꽃게랑 물고기, 우럭이나 놀래미 같은 활어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가사리 때문에 선원들의 마음속에 만선의 기대감은 사라져버리고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다시 또 미끼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내일을 위해 통발에 고등어를 넣는데 미리 썰어두면 효과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작업을 반복한다. 고등어 피가요, 피가 녹아가지고 피가 조금 썰어지면 피 냄새를 맡고서는 꽃게들이 들어오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그러니까 7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없어요. 네, 하루에 한 2-3번 갈아주는 게 좋아요. 꽃게를 유인할 새 미끼를 끼워 투망 준비를 마쳤다. 미리 들어가 밥 먹으러. 거기서 냄새 나니까 고등어가 고등어 냄새 나니까 냄새 맡고 들어가는 거라고. 일단 꽃게가 들어가면 통발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는 나올 수 없다. 쇳대가 들어간 통발은 개당 3kg이 넘는데 오늘처럼 빈 통발로 올렸다가 다시 뿌릴 때는 그보다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 투망을 마치고 난 후 배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조리장 진호석 씨가 점심거리를 들고 식사 준비를 하러 간다. 통발이 되는 거 가지고 통발이 되는 거 우럭이 들면 우럭 매운탕, 장어가 되면 장어, 장어탕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틀려요 메뉴가. 회는 1년 내내 끼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아까 잡아올린 놀래미를 손질해서 밥상에 내놓을 참이다. 오후 2시 늦은 점심을 먹는 선원들. 싱싱한 회를 앞에 두고도 조업량이 적어 그런지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배 위에서는 다 같이 앉아 쉴 때라곤 식사 시간뿐인데. 가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쉬니까는 밥 먹을 때. 예? 밥 먹을 때. 이것도 그 꽃게가 안 나는 그 꽃게가 많이 나면 서서 먹고 그냥 막바로 해요. 꽃게 많이 나면 꽃게 많이 나면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죠.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바다를 달리는 경애호. 어느새 선원들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까와는 달리 꽃게가 심심치 않게 걸려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 목표량에 이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냐.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차곡차곡 꽃게를 담아가는데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다. 아무리 기다려도 통발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다. 기계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줄을 잡아보지만 별 진전이 없다. 왜 통발이 안 올라와요? 다 끌린 것 같아요, 다. 빠져. 이리로 갔다 걸어, 여기다 따라와.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는 것을 보자 모두들 바짝 긴장하고. 통발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배도 이동할 수 없는 상태. 결국 줄을 끊기로 했다. 암초나 바위 같은 데 아니면 줄 같은 데 묶은 쓰레기 같은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엉킨 거예요. 걸린 거예요. 설상가상 통발과 함께 닷까지 잃고 말았다. 통발 몇 개나 했다니? 두 개야? 내가? 올려보지도 못하고 망망대해로 사라져버린 통발들. 이제 막 꽃게가 잡히는 지점에 왔나 싶었는데 어이없게 통발도 잃고 꽃게도 잃었다. 아무래도 손해가 적지 않을 것 같다. 통발을 몇 개 잃어버린 거예요? 네. 다섯 개, 여섯 개요. 확실한 투자는 할 수 없고요. 그 정도 대충. 팥도 하나 잊어먹은 거죠? 네? 팥도. 팥. 지금 하나 새로 내렸잖아요, 제가. 꾸듯이 바닷속에 잊어먹은 거. 그거 하나도 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16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원들. 오늘은 어쩐지 소금기를 씻고 또 씻어도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한 12가구 정도 잡았으니까 300kg 좀 몇 개 잡았네. 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면 많이 잡아서 들어가야 선조도 좋고 선원도 좋은데 없죠. 꽃게 어선이 귀향할 때쯤 수산업체들이 부두로 나온다. 매일 귀향하는 당일 조업 어선은 그날그날 잡은 꽃게를 수산업체에 넘겨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다. 오늘은 조업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손해는 보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앞선다. 요거 배 이상을 잡이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별거 아니지. 우리 지출 재고 나면 특별하게 인건 일당이 크게 안 되지. 태안군 내 한 수산업체. 가을철이면 밤이 새도록 꽃게를 선별하느라 바쁜데 싱싱하게 살아있는 게와 죽은 게를 구별하는 것은 물론 등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제 사이즈별로 크고 적은 건 저 한 거죠. 어떻게 한 눈에 딱 보시면 알아요? 이런 거 세 개. 찍어봐요. 세 개. 자, 중. 소개. 꽃게는 크기별로 10kg씩 묶어서 전국으로 보낸다. 야, 불러줘, 답변하니? 이게 많이 나와.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물렁개와 죽은 개는 제값을 못 받는데. 죽은 건 한 번 와도 진짜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반 같았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죽지 말라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늦은 시간 선별장에 나온 선장 석기원 씨. 조업량도 적은데 물렁개와 죽은 개로 분류되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 씁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저 사람은 죽은 거는 전체 가격이 중반가는데 이거 얼마나는 거는 다 넣어야지 빼면 이거 앞으로는 넣을 거 없어. 앞으로는? 예. 네. 두 개? 두 개? 다 죽어버렸는지 큰 개는 아예 없다. 선별 결과를 보자 더욱 실망스럽다. 아니, 총 몇 마리인 거예요? 404kg 결과가 나왔지만 아쉬운 마음에 축 처진 개를 만져보는 석기원 씨. 그렇게 한참 동안 힘없이 늘어진 개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긴다. 자, 갈게요. 형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갖고 밥 먹고 자야지. 이튿날 새벽 3시. 시력 같은 어둠 속에서 부두를 바라보고 있는 경혜호 선원들. 쉽사리 출항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람이 북서풍이나 북풍이 부는 것 같은데. 바람 많이 분다고 또? 오늘 한 2.5m 분다고. 바람 분다고 0.5m.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 조업이 어려운 상황. 다른 배들은 아무도 출항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경혜호는 고심 끝에 불을 밝혔다. 거친 파도와 짙은 어둠에 맞서며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날은 바다가 두렵게 느껴진다. 날씨가 약하면 쉬고 싶어, 쉬고 싶어, 그대로. 어려워, 어려워, 힘들어. 바다가 소약되지만. 물살에 휩쓸리듯 위태롭게 전진하는 배. 선원들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운항하는 내내 석연 씨의 표정이 어둡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풍랑. 배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는 배를 삼켜버릴 듯 노파만 간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경혜호 선원들. 바다는 끝까지 이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선 위험성이 있고 사람이 균형이 안 잡히니까 또 균형이 안 잡히니까 이러는 게 자꾸 더딥고 느리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바람이 북서풍이 불이하는데 이게 북풍이 부네. 결국 뱃머리를 돌리기로 결정했다. 잠시 피항하는 거예요. 잠시 피항. 아, 지금 파도가 세가지고. 땀만아 걸어봐. 잠시 후에 좀 나갈라. 날 밝으면서. 허탈하게 부드러 돌아가는 경혜호. 천리포항은 그 사이 어선 몇 척이 출항한 듯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모두 귀향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에 나갔던 다른 배들도 항구에 도착했다. 모두 험한 파도 속에서 통발을 꺼낼 엄두조차 못 내고 돌아온 것. 고야로 뒤밀으라니까.
풍랑 앞에서 어선들은 동병상련이다. 지금 바람 몇 센 거예요? 북풍이요, 북풍. 그러니까 북풍이 불면은 네. 지금 밀물이거든. 네. 밀물이니까 바람은 내려오고 물은 올라가고 바닷물은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야. 그래갖고 파도가 생기는 거라고. 꼼짝없이 대기하는 선원들. 또 들어갈게요. 밖에서 자라고요? 지금 바람이 안 자니까 바람 잘 동안 잠깐 쉬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밑에서요? 예. 하루 수입이 큰 꽃게철. 이대로 조업을 포기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쉽게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선원들은 배에서 새우잠을 자며 바다에 나갈 수 있기를 꿈꿔본다. 한 시간쯤 흘렀을까. 바람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자 어선이 불을 밝혔다. 나가보지! 나가보지! 출항을 알리는 목소리에 선원들이 지체 없이 갑판으로 나온다.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벌써 두 번째 출항을 하는 선장의 얼굴이 피곤함과 걱정으로 굳어있다. 이번에야말로 조업을 할 수 있을까. 통발을 뿌려놓은 지점까지 가는 길목. 선원들은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파도가 몰아치지만 조업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선원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며 걷어올릴 통발에 교체할 미끼를 준비한다. 한 시간 반을 달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멀리 동이 터온다. 과연 이번에는 작업이 가능할까? 경해호의 어장을 표시한 깃발이 보인다. 긴장되는 순간 선원들은 합심해서 깃발을 잡아당긴다. 다행히도 부표가 순순히 올라온다. 파도 속에서 힘겹게 통발을 걷어올리고 속을 들여다보니 통발 하나에 커다란 꽃게가 여러 마리씩 들어있다. 세게 떨어져. 빈 통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조다. 65개 정도 통발이 달려있는데 한 턱에서 20마리 정도가 올라온다고. 보통 평균은 50마리 정도 올라오는데 90마리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새벽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조류가 세지고 끄덕에 통발 속으로 꽃게가 많이 들어간 모양이다. 통발마다 어김없이 꽃게가 가득한데 풍랑을 헤치고 조업을 나온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좋아야죠. 네? 이게 꽃게를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거든요. 꽃게를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고요. 항상 보여요. 한 마리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꽃게들. 집게를 잘라주는 손길도 바빠지고 금세 상자 하나가 가득 채워졌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꽃게를 손질하느라 집게에 물려도 아픈 줄 몰랐던 손. 한 차례 작업을 마치고 한숨 돌릴 때 장갑을 벗어보니 곳곳에 상처가 깊다. 괜찮아. 바깥이 물려서 그래요. 상처 입은 손에 바닷물이 마를 새가 없지만 꽃게만 잡힌다면 개의치 않는다. 밭에 나오나야 돈 벌잖아. 그렇게 나오지. 어느덧 점심시간이 돼 식사 준비를 하려는 조리자. 제일 먼저 바닷물에 소금을 섞어 짠물로 게를 양념해서 별식을 만든다. 아, 가르치니까?
아니 어때야 돼요? 이거는 짜야지 아까. 안 짜면 상해. 그래? 안 짜면 곤다고. 바닷물에 절여 먹는 것은 선원들 사이에서 꽃게를 맛있게 먹는 법으로 통한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꽃게 맛을 제대로 즐기는 이들만의 방식이다. 성간으로만 해가지고 이걸 간장게장 하지 않고요. 그냥 무젓 그래, 무젓. 네. 이래가지고 내일 점심 때 먹으면 맛있어요. 야, 소주 한 잔 없어? 얼큰하게 끓이는 꽃게탕까지 등장하면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점심상이 차려진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오전 조업. 긴장했던 선원들은 식사 때가 돼서야 마음을 풀고 여유를 되찾는데 오늘 점심은 어획량이 많아 밥맛도 좋다. 집에 밥보다 맛있지. 그래서 먹는데요? 그럼. 왜냐? 집에서는 활동을 하고 먹으니까 배에서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맛있어. 먹어놔봐. 물어볼 것도 먹어봐야 알지. 꽃게가 하나도 없다. 어제 조업할 때 담가뒀던 꽃게전.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았어도 밥도둑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아, 잘 익었다.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별미다. 네. 간장게장보다 맛있는 거 이게. 간장게장보다 맛있어요. 바닷물도. 먹어봐. 뱃 사람들밖에 못 먹는다고. 왜냐하면은 여기 부터 내려가잖아요. 바로 상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이거 먹어야 되지만. 개눈 감추듯 점심을 먹고 다시 조업 준비를 하는 진호석 씨. 식사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시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는 밥 먹는 순간만 가시는 거예요. 밥 먹는 순간만. 배 위에서 선원들은 늑장 부릴 시간이 없다. 수많은 통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해호 선원들이 한번 조업을 나와 걷어올리는 통발은 총 26. 한 틀에 65개의 통발이 달려있으니 약 1,800개를 작업하는 셈이다. 통발이 올라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빠르게 올라오던 통발 중 하나가 깃발에 얽힌 상태. 그런데 갑자기 통발이 갑판으로 튀어오른다. 개당 3kg이 넘는 통발. 쇠로 만들어져 사람이 맞았다는 부상을 입기 십상이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통발이 찢어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 앞잡이가 제일 위험해. 아무튼 통발 올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진호석 씨도 통발을 잡다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아픈 과거는 그의 눈가에 흔적을 남겼다. 통발이 맞아가 찢어진 거예요. 통발이 맞아? 어쩌죠? 앞에 통발 올리는데 네. 뭐라 그럴까 부주의죠. 자기 부주의. 부주의로 맞아가지고 해파리가 쪼는 게 이거라고. 이 색깔. 오, 이 색깔. 이게 이 빨간색. 이게 해파리 쪼는 거야. 사람 쪼는 거. 어르신한테 그렇게 만져도 돼요? 안 갔겠잖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배 위. 예상치 못했던 순간 다치는 선원이 발생했다. 바닥에 걸린 닻을 꺼내지 못해 줄을 당기다가 앞쪽에 서 있던 선원이 끊어진 줄에 맞았다.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는 사고였지만 비껴 맞은 덕에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줄 튕기 부러졌는데 그때 되게 위험하겠어요? 그럼요. 다쳐요. 위험하다. 아니 심하면은 어떻게 맞냐니까 틀리겠지만 상처도 날 수도 있고 이런 데가 부러질 수도 있고.
수심 70m까지 깊게 박힌 닻은 쉽게 올라오지 않아 배를 빨리 달려 연결된 줄을 끊는데 이때 튀어오른 줄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선원들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조금 전 다친 팔을 보는 선원.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이거는 해파리 또? 해파리 두기요? 어. 아프고 막 따갑고요. 해파리 독성이 엄청 심해, 해파리가. 그래갖고 많이 아프지. 됐어, 걸려주신. 오늘 잡은 꽃게가 18상자. 어림잡아 600kg. 이들이 꿈꾸던 만선이다. 어창을 빼곡하게 채우고 돌아가는 길목. 뿌듯한 기분의 선원들은 고단함도 잊은 지 오래다. 여기는 그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모님은 그러고요. 네. 제가 뭐 노력하지 않은 걸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고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그거는 마인드는 잡고 가잖아요. 그런 거는 참 배우죠. 선원들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에 바다가 아낌없이 보상해준 하루였다. 그날 밤 선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숙소. 지난 8월 15일 금어기가 풀린 후에는 하루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자리에 눕기 전 뻣뻣하게 굳은 손을 살피며 꼼꼼히 약을 바르는 진호석 씨. 손 이렇게 되면 다 해파리. 해파리 때문에 해파리 때문에. 손가락에 붓고 막 치핑 붓고 빨갛게 이게 빨갛게 익은 거는 고등어 독이고. 어저께도 아니. 그의 손은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을 새가 없다. 참으로 해가 진 다음에야 집에서 개인 시간을 갖는 선원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집안일도 모두 직접 해야 하는데 밀린 빨래까지 하고 나면 하루 4시간도 잠자기 어렵다. 피곤함 속에서도 꼭 보는 것이 일기예보. 변덕스러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기에 눈길이 가는 걸 어쩔 수 없다. 바다는 내가 사랑하는 밥줄이요, 밥줄. 그거 일단 그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가족도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지 뭐. 바다라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용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를. 극한 작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이들이 꾸는 만선의 꿈이 아닐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3시. 선원들이 집을 나선다. 피로를 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이들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는데 잠이 덜 깬 채로 트럭에 올라타고 출항 준비를 위해 부두로 향한다. 천리포항에서 가장 먼저 출항 채비를 마친 경혜호. 오늘 조업은 어떨지 바람을 가늠하며 출발을 서두른다. 한 시간 반 동안 달려 도착 지점에 다다랐을 때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는다. 새벽녘이라 아직 깔깔하고 입맛이 없지만 밥심을 내야 하기에 조업 전이면 항상 든든하게 챙겨 먹는 선원들. 하다가 중간에 먹기가 어중간하니까 먹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 새벽 4시인데요. 먹는데 4시 시간이 뭔 상관 있어?
하루 세 번만 먹으면 되지. 아침은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 조업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급하게 먹기 일쑤인데. 천천히 드시죠. 다 왔네요. 네? 의상에 나와드리니까 바로 왔죠.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통발이 올라왔다. 이제부터 쉼표 없는 지루하고도 긴 싸움이 시작된다. 쉬지 않고 올라오는 통발. 아침을 먹고 난 후에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8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통발을 올리고 털고 집게를 자르는 것까지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 마리의 꽃게라도 더 산채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발을 바다에 던지고 꺼내기를 반복하는 작업. 단순해 보이지만 통발 앞잡이부터 줄 정리까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된다. 계속 올리고 던지고 해야 되니까. 올리고 던지고 해야 되니까. 앞서 갔다. 그래야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네 명, 다섯 명이 그냥 널널하게 돌아가야 돼. 오늘부터는 물살이 센 사리가 시작된 터라 통발마다 꽃게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도 만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업이 한창 바빠질 때쯤 어느새 날이 밝아온다. 올라오는 것마다 빈 통발이 없다. 통발이 무거워질수록 더욱 빨라지는 선원들의 작업 속도. 꽃게들이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왔다!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꽃게들이 갑판 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갑자기 어찌된 영문인지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던 통발이 한갑 무소식이다. 안돼, 나 붙었어 그냥. 알고 보니 줄을 감아올리던 중 통발과 깃발이 서로 얽혀버린 것. 사리 때 조업을 머뭇거리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 하는데 얽혀서 풀리지 않는 줄을 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자르고 다시 연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통발을 잘라내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통발을 묶고 있던 줄이 바다로 떨어져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깃발을 잡아당겨 확인하니 줄이 배 아래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 다급하게 스크루 쪽을 살피러 간 선원들. 아까 제 그 줄이 스크루에 감은 거예요. 이게 이를 드러내면 스크루 밑에 보이거든요. 나수로 줄을 잘라내야 돼요. 망망대해에서 발이 묶여버린 배는 사고 위험에 둘러싸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인데 스크류에 감긴 줄이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대로 있다가는 조업도 중단하고 해경이나 다른 배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그게 바람이 자꾸 불리니까 내가 툭 잘라서 그냥 이어서 집어던지라고 한다 그러면 거위로 싹 돌려버리면은 망줄이 안 깔리는데 그걸 냉기려고 이렇게 자꾸 뽑아놓는 건 배민구역으로 들어가고. 결국 직접 제거하기로 결정한 선원들. 오늘 하루 조업에 성패가 달린 일이라 완전히 떼어낼 수는 없더라도 임시방편으로 손을 써보려 한다. 온 힘을 다해 긴 장대에 달린 낫을 움직여보는 선장. 3m가 넘는 줄이 여러 갈래로 얽혀있는 상태라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줄을 잘라낼 수 있었다. 어떻게든 조업을 해야 하기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이들. 아시탄 좀 해볼게. 뭐야 아시탄 해볼게. 시동이 걸려 배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기대와 달리 스크루가 힘겹게 돌아간다. 하지만 곧 힘차게 돌아가는데 한 시름 놓는 순간이다. 해결된 거예요? 100% 안 됐어. 그냥 우선 급해서 하고 있다 하려고. 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금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통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애. 이곳은 지금까지 올라온 꽃게들보다 더 많은 양이 잡히는데 묵직한 통발을 털어낼 때마다 꽃게가 우수수 떨어진다. 몇 마리예요? 5마리요. 5마리? 예. 통발 한 틀에서 쏟아진 게가 무려 100여 마리. 손질하는 선원의 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꽃게들. 이 꽃게들이 힘차게 펄떡일수록 선원들의 보람도 늘어만 간다. 꽃게잡이에 사활을 건 사람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아쉬움, 기쁨과 설렘을 느끼며 온몸으로 바다와 맞선다. 극한의 조업 환경에서도 만선을 향한 이들의 뜨거운 의지는 식을 줄 모른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흘러가는 파도에 희망을 띄우는 선원들. 희망할 때, 아, 여기 내가 드실 때마다 다음에는 그냥 한 마리라도 더. 오늘은 한 마리였지만 내일 두 마리. 다음 날은 어? 항상 그때 때마다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 다음에는 잘 던져가지고 좋은 자리 떨어져가지고 꽃게 많은 자리 떨어져가지고 확 들어오게. 거센 파도와 풍랑을 헤치고 벌어지는 꽃게조. 만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땀방울은 값지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매일같이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들의 희망찬 여정은 계속된다.